아, 멋진 작품을 해보셨다. 한국이 진짜 예쁘다. 네. 매번들이 너무 많아. 골목골목도 네. 예쁘더라고요. 카페도 그렇고, 뭐. 예, 너무너무 이쁘다. 이쁘죠? 아, 여기가, 여기가. 야, 근데 이거 이쁜데. 나는 잡채를 이런 데서 먹기엔 좀 아깝네. 아니, 근데 한국엔 진짜 이쁜 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이쁜 데가 많다니까. 진짜. 네. 여기보다 더 이쁜 데, 오픈 데가 있어. 어디? 선생님이 그랬지, 왜. 이야, 진짜 선생님 남해 왜 그 풍경 좋은 데서 가운 입고 커피 마신다 그랬지. 여기가, 거기가. 와. 진짜 멋있죠, 선생님? 오, 이쁘다, 이쁘다. 멋있지? 딱 그 광경이야. 이야, 진짜. 좋은 데를 어쩜 이렇게 잘 아셨어, 그래? 애가 여기서 쩔쩔매네, 쩔쩔매. 아이고, 이게 아파트에서는 통했는데 여기서는. 앞으로 하나, 둘. 아이고, 어째 손 맞춰. 그래서 저런 데 가면 남자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예, 내가 이래서 사 먹는 거야. 보람이랑 안에 있는 건가?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럴 때.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제가 언니. 우람이. 우람이. 어머, 우람이라서 나는 우람한 줄 알았어. 어쩜 조금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맞다. 야, 근데 나이가 진짜 3자야가 넘었어? 네. 웬일이니? 와, 진짜 티아라가 벌써 3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좀 느끼지가 않네. 어려운지 몰라. 진짜. 근데 진짜 놀랬어. 어머, 세상에. 앉으세요. 그래. 다 가는 줄 알고. 엄마, 뭐야? 아이고,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난리났다, 난리. 이거, 이거를. 아이고,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잘 도와주네. 아니, 이거 맨날 들려. 맨날 들려. 세자매 같다, 세자매. 여기다. 아이고, 세상에. 고생했네. 하면서 봐봐. 앉아. 앉아, 앉아. 어머, 어쩜 애들을 이렇게 이쁘게 잘랐니? 아유, 진짜로. 아이고. 엄마랑 머리 같은 데서 했니? 아마도. 그러니까 예쁜 딸이 있으니까 엄마 스타일도, 그죠? 네, 그렇죠. 아이지고. 젊어지죠. 딸들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아유, 진짜로. 아이고. 네, 지금 뭐 해? 아, 저는 그러니까 가수 활동하다가 일찍 그만두고 지금 작곡하고. 아, 그랬어? 네. 어머. 너도 저거 가수잖아. 네, 저는 그룹 활동하고 근데 저도 이제 이제 오래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연기를 다시 이제 준비하려고. 아주 연예인 가족이네.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엄마 아빠가 다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가수 배우인데. 맞아, 맞아. 맞아, 집안이 다. 어떡하면 좋아. 세상에. 아휴, 든든하고 좋네. 어디 도와줄까? 아니야, 아니야, 저 아니야? 예. 그래, 음식할 때 또 너무 너무 또 옆에서 그러면 헷갈려. 예, 여기에 나가 볼까? 너무 예쁘다 여기 안에. 아, 여기 저기 좀 있으면 해 넘어가면 좀 보기 어디 어려워. 샘하고 요 바깥에 구경 너희들 접대 와서 알지. 그래? 산책하는데. 그래. 어디 보자. 거기 좀 한번. 예, 근데 진짜 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혼자 괜찮을까? 왜 여기 때리지? 괜찮을까? 예, 빨리 우리가 도와줄까? 아니, 샘 뭐 선생님 뭐 할 줄 아세요? 나와. 아, 진짜? 진짜로? 아, 일로 와서 괜찮아? 가자. 수윤이 갖고 있는 거. I like you, you like me. This could be so easy.
좋다. 산책로도 있고. 와, 좋다. 새로 딱 해놓은 거네. 풍경이 되게 좋아. 야, 여기 뭐 완전히 와. 무슨 저 대구에 나왔던 그런 촬영지 같으네. 대구. 자. 얘 여기 여기엔 너 이제 서 있어 봐. 네? 얘 여기 여기엔 너 이제 서 있어 봐. 네? 빨리 표세 찍어드려야 되는데. 어, 저희가 표세 찍어드려야 되는데. 어, 저희가 찍어드려야 되는데. 막 좀 해봐봐. 여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봐라. 이렇게 봐라. 하나 둘 셋 오케이. 아니 어쩜 쟤네들이 서른이 넘은 애들 같아요. 애기들 같다. 20살. 요즘 30대는 옛날 20대죠. 맞아요. 그 10년 빼라 하더라고요. 네, 10년 빼야죠. 맞아요. 10년 빼라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10년 빼시면 돼요. 고마워. 수근이 너도 서른 넘었잖아. 이제 시간이 가까워지네. 10년 뺀 지 오래됐어 나는. 예. 근데 진짜 그러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보람아. 하나 둘 셋. 여기 왔다는 너 증거는 남겼다. 너희들 어? 있죠? 어머, 어쩜 그렇게. 어? 조금만데. 그 나이가 들었어. 미안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옆에 그쵸? 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 그래. 맞아요. 너. 야, 예쁘다. 손목 맞는 것 같아. 예. 핸드폰 광고 노리시는 거 아니죠? 광고 하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외국 가서 내가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 사진들을 거실에 크게 해서 빼서 해놓은 거 보면 좋죠. 해놓길 잘했다 싶으시죠? 일로 와봐. 송찰. 뭐 파나 보자. 간단하게 먹을 거 뭐. 와, 카페도 예쁘다. 이거 왜 카페가 있었는데? 어. 예쁜 그릇에다가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싶게.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알았죠? 이제 빨리 해야겠다 진짜 이거. 아우. 이 잡채가 손이 많이 가잖아. 네. 야채도 많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저는 과정이 먹는 건 5분인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준비는 막 한 시간이야. 특히 한국 사람은 빨리 먹잖아. 음식도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 나 잡채 먹고 싶었어.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맛일지? 음식 한다고 부엌에 서 있으면 허리 아프더라고. 네. 요리하는 게 노동이죠. 예, 바람 불어서 저 바다가 막 용수 숨 치고 막.
좋다야. 와. 녹기 시작해. 아, 진짜 빨리 녹는다. 어쩔 수 없어. 엄마한테 바라고 싶은 건 없어? 건강한 거. 그쵸. 건강한 거. 저도. 아. 오래 사는 거? 그냥 지금 열정이 엄청 이렇게 많이 업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나 그게 너무 좋고 되게 다운돼 있지 않은 게 너무 보기 좋아서 계속 그렇게 있으셨거든요. 그걸 많이 봐서 진짜 엄마는 누가 봐도 되게 조금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좀 엄마로서 여자로서 조금 더 나는 그렇게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좀 그런 게 보여서 좀 이렇게 밖에 활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도 많이 안 만나시고 밖에 활동도 많이 안 하시고 오히려 집에만 계시고 저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많이 달라지셔가지고 또 엄마 달라진 모습에 덩달아서도 좋아가지고 또 많이 도와드리고 같이 또 저희도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 좋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영양제를 챙겨드려도 야 이걸 먹고 야 다 좋아지면 이 세상 사람들 다 좋아지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정적이었어. 근데 지금은 뭘 챙겨드려도 아 진짜 다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챙겨드릴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런 것도 보면서 야 너희 엄마 신났다.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감사했어. 그게 오래 갔으면 좋겠고 가족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니까 정말 좋았어요. 엄마한테 너무 뭐 바라지는 말고 내가 먼저 그냥 단단해지고 또 언니나 동생이나 서로들 이렇게 내가 위할 수 있을 때 위하고 엄마는 기본적으로 위해야 되지만 너무 뭐 이렇게 짐스럽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혀 난 내가 짐이 될까 봐 그러네. 맞아. 짐이 되면 안 되지. 네, 제가 예쁜 예쁜 여자가 지금 한참 젊은 예쁜 여자가 왜 짐이 돼? 걱정이 너무 많. 뭐가 제일 걱정이야? 제가 제일 그냥 저 자체가 걱정이에요. 어떤 걱정? 예, 약간 좀 그런데. 근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약간 민폐인 것 같아요. 제 자체가. 그렇지 우리. 장녀 느낌 있다. 스타로 살다가 그럼요.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죠. 당연히. 화려했던 시절이 있으니까. 좋았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돌 그룹을 했었지만 정말 좋았었어요. 그래서 좋았지만 뭐랄까 제가 정말로 그 일을 뭐 정말 즐겁게 한다라기보다는 무언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고 하니까 열심히 저는 했었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언제쯤 빨리 나도 내가 즐겁게 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살면서 그러니까 자존감, 자신감 저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그걸 아직도 못 찾았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 번이라도 진짜 즐겁게 제 일을 제 거를 할 수 있는 일이 올까? 그런 날이 올까? 저는 너무 엄마라서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걱정이 되고 엄마한테 안 좋게 되는 거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아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런 게 솔직히 좀 있어요. 얘도 그럴 거고. 저희가 너무 엄마라서 편해서 저희가 딴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엄마라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엄마는 어머 얘네들 이러니까 어떡하지 이 문제는 어떡하지 했다고 그치 딸들의 고민이 엄마한테도 그럼요. 고민이 되니까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 엄마는 이제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지.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공감이 가요. 저도 네. 딸 둘의 장녀여가지고. 딸이 둘만 있어요? 아니, 저랑 동생이랑. 진짜. 저 그 소문 있대요. 한번 갔다 왔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안 갔습니다. 아직 가야 돼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분 있어요. 그쵸? 네. 진짜 그 소문이. 갔다 온 거 아니지? 아니에요,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그러다가 알고 이러면 또 더 걱정할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남자친구, 또 직장 문제, 뭐 친구들 문제 이런 거를 엄마가 많이 얘기해. 아 됐어, 아유 아니야 뭐 이런 버리면은 확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걱정 더. 아예 티를 안 내려고 했었는데 저는 약간 티를 나는 스타일이어서. 아예 엄마를 안 보려고 좀 노력했다가 결국엔 티가 나요. 그래서 티가 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약간 제가 좀 그거는 어른답지가 못해서 우라미는 남자친구 있어? 있구나. 있다가도 없고 지금 있다는 거 지금은 있는 거 살짝 남자친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애들이 너무나 예쁜 애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또 엄마한테는 얘기 못해도 나한테는 그냥 또 슬쩍 얘기를 하면은 내가 듣고서 또 미영이한테 얘 애들에게 이렇게 하는 건 없더니 이러고서는 또 그쵸. 얘기를 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말 정착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딸 둘과 함께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얼마나 행복해. 미영 선배님이 그래도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게 두 따님 덕분이라고 좀 얘가 얘기를 하셨는데 딸이 아무래도 아니에요. 큰 힘이 예. 너무너무 난 그렇게 이쁜 딸들이 그렇게 어린 딸들이 난 뭐 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서 네, 그냥 그쵸. 어머 네. 가수다 이랬는데 어머 티아라 이러고서는 내가 이름 알 정도고 이래서 힘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티아라 하여튼 보람이도 그렇고 우람이도 그렇고 그 하는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빵 꽃을 필 때가 있을 거야. 네. 열심히 잘해. 이렇게. 아, 참. 야. 아우. 맨날 떨어지는데. 진짜 빨리 내려간다. 저 색깔 좀 봐. 아, 야. 와 음식 잘하신다. 아이고 세상에나 너무 했었다 얘. 아우 해놓은 것도 없이 이러지 어떻게. 아니 뭐 너무 많이 했네. 이야 참 대단하다. 그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해준 사람도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영광. 엄마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 빼고. 진짜. 그렇지 아, 누가 나를 해. 영광 영광 선생님 진짜. 아이고 얘 너무 했었다 얘. 아야. 대단하다. 이건 뭐야? 와. 와, 와. 엄마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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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두부 많이 넣어서 하는 거. 딱 특징. 포인트. 너무 했었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했었다. 자 맛있게 먹읍시다.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우와 잡채 먼저. 아, 잔치의 잘... 상징이지요 잡채. 네? 오늘 하루만큼은 잔치다. 어때요? 어때요? 왜? 입에 들어갔는데 어때요? 그러니까는 한 말이 없어. 난 달라고서 걱정했어. 음식 해준 사람은 그렇게 바로 물어보더라고. 예. 어때? 먹지도 않았어. 맛있어. 먹어봐봐. 맛있어. 먹어봐봐. 간이 괜찮으세요? 맞아요? 얼마나 또 신경 써서 만드셨겠어요. 된장찌개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고 싶다. 두부 그냥 숭숭 써서. 먹어봐봐. 엄마가 해준 게 제일 맛있어. 그럼요.
이거는 뭐야? 아 이거 이게 꼬들빼기 김치예요, 선생님. 이거 양념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거 전라도 오리지널인데. 야 꼬들빼기는 전라도 김치 상징이죠. 예. 밑장빼기랑 꼬들빼기는 다른 거죠. 밑장빼기는 김 먹을 때. 야 잡채 꼬들빼기 김치 탁 올려서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밑에 저 깔렸었나 봐. 도보? 진짜? 저희 언니가 엄청 많아. 보라면 안 먹어? 왜 안 먹어? 보라면 국물 좋아하세요? 맛있어? 괜찮아? 보라면 얼굴 표정